혜화역 1번 출구로 나와 직진해 혜화 로터리까지 걸어가면 혜화동 성당이 있어요. 이곳에서 미사를 드리는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에 필리핀 시장이 열리고 있어요. 규모가 크진 않지만 조금이나마 필리핀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볼 수 있어요. 이곳은 필리핀식 반찬가게입니다. 다양한 반찬들을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도 맛있겠다. 사장님께서 한국어로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셔서 이곳에서 점심을 먹기로 결정. 식판을 들고 원하는 음식을 담아보았습니다. 정말 먹음직스럽죠? 돼지고기 꼬치구이 먼저 먹어보았습니다. 조금 딱딱해서 놀랐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같이 온 동생에게도 맛을 부탁해보았습니다. 맛이 어떤가요? 필리핀 음식은 처음이라 걱정했는데 모두 제 입맛에 맞았어요. 어떤 게 제일 맛있나요? 회사님께서 먼저 사진도 찍어주시고 이렇게 물티슈도 주셨어요. 다음 달에 노래 콘테스트가 열리네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나와서 다른 곳도 둘러보았어요. 돼지 껍데기인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까 엄청 튀김이라고 하네요. 시원한 음료도 준비되어 있어요. 곱창 튀김과 코코넛 음료를 구매했어요. 안에 코코넛 과육도 들어있어요. 곱창 튀김을 먹으며 다음 장소로 이동. 이곳은 대학로 예술극장이에요. 지난주에 본 마당극 청강에 뜬 달이 재밌어서 쪽빛 황혼도 보러 왔어요. 마당극배 우금치가 서울에서 공연을 하는 건 10년 만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마지막 공연이 있는 날이라 더 기대가 돼요. 먼저 1층 시어터 카페에 들어가 팜플렛을 챙기고 대극장이 있는 3층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극이 끝난 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이 마련되어 있고 프로그램북도 따로 구매할 수 있었어요. 한 가족의 삶을 풍자와 해악으로 풀어낸 유쾌한 마당극. 악, 가, 무의 화려한 볼거리와 감동이 살아있는 마당극. 관객과 연희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의 마당극. 서울 공연은 성공률 막을 내렸습니다. 마당극이 끝나고 한참이 지나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10년쯤 후에나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일요일에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신다면 꼭 해와 필리핀 마켓에 들러보세요.